오늘 보니까 뭐 컨디션이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. 어땠습니까? 아무래도 최근 몇 경기 조금 부진했었는데 코치 감독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다시 예전 하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먹고 경기를 임하라고 해주신 덕분에 오늘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오늘 네. 본인이 몇 득점 기록한지 아세요? 아니요, 정확히 37점에 13개 리바운드를 기록해서 더블 더블 달성했고 본인의 또 최고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어요. 네. 본인한테 좀 축하 좀 해주시죠. 네, 오늘 아무래도 자신감 있게 공격하고 리바운드가 좀 부족했었는데 자신 있게 했던 게 그 좋은 모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자신감만 있다면은 뭐 기량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. 근데 그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에요? 일단 조금 이제 라운드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신인왕 대결하면서 좀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근데 몇 경기 그게 좀 나온 것 같은데 그 좀 부담감을 덜고 그 경기에 그냥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시즌 초와 그렇다면 시즌 초와 지금 그 이 프로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의 심정, 느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일단 대학 경기보다 경기 수가 많고 또 용병들이 있기 때문에 몸싸움이 좀 심한 것 같아서 신체 능력이 조금 그러니까 좋아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인터뷰 때 캐스트하고 인터뷰 때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네. 그 체력 운동 네. 많이 했다는 게 잘 먹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. 네. 오늘 경기 초반에 1쿼터에 이제 11대 16이었는데 김진희 선수가 10점을 기록했고 클랜튼 선수가 자유투 하나 들어가면서 11점. 1쿼터 점수가 두 선수만 득점을 기록했단 말이에요. 2쿼터까지도 사실은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? 우리만 이렇게 득점을 하다간 이거 잘못하면 경기 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셨어요? 네, 제가 또 전반에만 또 체력이 있을 때만 득점하고 후반전에 조금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 또 후반전에 좀 더 특히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이호연 선수의 활약도 상당히 좋았잖아요. 네. 이호연 선수가 그 오리온스에 트레이드되고 나서 오늘 경기 보여주는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앞으로 연승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호연 선수 좀 칭찬해 주신다면요. 호연이가 그 부담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재현이 형이 오면서 조금 그 부담감이 덜면서 자신 있게 했던 게 같이 잘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다른 팀 외국인 선수하고 비교하는 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본인이 그 자기 팀의 선수들 클랜턴이라든가 가르시아 이 선수들한테 조금 원하는 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바라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. 남은 이제 시즌 한 이제 6경기 남았는데 잘 안 다치고 전부 마무리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최인선 선수님께서는 아마 이 가르시아나 클랜턴 선수 보면서 조금 더 그 이타적인 플레이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이제 볼을 빼준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면 팀이 더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생각 어떠세요? 네? 그러니까 클랜턴이나 이제 가르시아 선수가 네.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득점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혼자 하려고 하는 플레이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부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본인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 것 같아요. 제가 아무래도 용병들이 리오가 가고 나서 좀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용병들도 야간에 스스로 나와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팀 분위기는 좋고 잘 해줄 거라고 남은 경기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 상대가 전주 KCC예요. 다음 경기 승리 거두게 되면 공동 9위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. 일단 뭐 연패를 끊었고 그렇게 어려웠던 지금 두 자릿수 승리를 챙겨서 이제 10승째를 기록을 했는데 네. 이 남은 경기, 남은 라운드에 대한 각오나 어떤 목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? 9등을 한번 노려봐야겠죠. 네.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해서. 9위 네. 목표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떤 또 목표 없으세요? 이거 37점 기록은 글쎄 욕심 부린다고 또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냥 남은 경기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치지 않고 네. 최선 다해서 남은 시즌도 잘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 김준일 선수를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